바라봐. 넌 행복해져. 허경영 불러봐. 넌 성공하니까. 내 눈을 바라봐. 좋은 세상 올 거야. 라인나. 맞죠? 맞습니까? 대한민국 미래를 모르는 자한테 잘 보세요. 여러분들이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저 사람이 미치지 않았나. 그러지만은 세월호 잘 봐요. 에? 세월호가 에? 이 세월호가 이게 13핵이야. 이게 4핵이야. 이게 13핵이야. 이게 몇 핵입니까? 30핵이죠. 30핵은 파멸, 불운, 대흉. 세월호라는 이름을 써가지고 배에다 붙여놨으니 이 사람은 대크게 흉하고 불운이고 파멸을 의미하는 배 이름을 지어놓은 거야. 맞아 맞아요. 이거 대통령 보고만 욕할 게 아니야. 왜 배 이름을 이따구로 지어놔? 같은 값이면 숫자를 좋은 걸 짓지. 그래 안 그래요? 에? 타이타닉 봐요. 타이타닉 타이타닉 호 좋아요. 이게 몇 대기야? 하나 둘 서이 너이 다섯 이 둘 그죠? 다섯 에? 셋 하나 둘 서이 너이 다섯 몇 대기입니까? 20회. 이거는 파멸, 불운, 완전 끝장나는 거야. 대형 사고가 날 수 있는 핵수야 이게. 그런데 이 타이타닉하고 타이타닉하고 선장이 뭐라는 줄 알아요? 세상에 하늘에서 하나님이 있어도 우리 배는 침몰 못 시키는 배입니다 이르되 수시로 그 소리를 했대요. 타이타닉은 완벽한 배입니다. 교만 방자해서 안 했어요. 그래 안 그래? 요만한 쪽배는 침몰 안 해도 큰 배는 침몰해 안 해요. 대한민국 하루아침에 날아갈 수도 있어요. 괜찮은 팬티 바람으로 도망가는 선장 대통령으로 뽑아나오면 그렇게 되겠어 안 되겠어요?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 되었다고 지금 뛰어다니고 있어. 이 타이타닉 호가 이렇게 큰 배가 요만한 암초에 걸려서 안 걸렸어요. 빙하에 탁 부닥쳐가지고 그 산더미 같은 배, 그 만명이 되는 그 많은 사람이 물에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. 그런데 이 선장은 위스키 마시고 앉아요. 우리 배는 침몰 안 할 거야. 이런 교만한 놈들이 있어. 에이? 지금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그런 사람 맞아 안 맞아요? 선장은 빨가벗고 도망가고 애들 보고는 배 안에 가만히 있다가 죽으라 그러고 달아나 버렸어요. 그 선장 한 사람만 똑똑해도 살아 안 살아? 대통령까지 갈 거 있어 없어요? 없어. 그러면 세월호 이름도 바꿔야 돼 안 바꿔야 돼? 세상에 그런 거 아는 사람 청와대를 지금도 청와대라고 쓰는 사람 있어. 청와대라고만 쓰면 무조건 이게 무슨 일이 생겨? 에? 이 청와대라고 쓰면 이 포를 청자 맞아 맞아요. 이 기와와자 에? 이 집대자 푸른 기와집이다 이렇게만 쓰면 가는 대통령마다 궤병을 당하는 거야. 궤병을 한 명도 안 당한 사람이 없어요. 죽거나 다치거나 감옥 가거나 망신살 뻗치거나 그 자식이 감옥을 가거나 지가 안 가면 지 형님이 가거나 동생이 가거나 전 세계에서 나라의 대통령이 그렇게 질이 멸렬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. 그러면은 이 더러운 이름을 바꿔야지. 하늘궁으로 바꿔야 돼. 맞아 맞아요. 한민족은 하늘에서 왔어. 그러면 한민족의 지도자는 하늘궁에 가야 돼 안 가야 돼요? 그래서 내가 있는 데가 임시로 하늘궁이야. 맞아 맞아. 그런데 내가 있는 장흥이 진짜 하늘궁이고 청와대는 출장소야. 앞으로 내가 대통령 되면. 맞아 맞아요. 거기서 안 누자. 그거 잠깐 왔다가 밤에는 저기 장흥으로 갑니다. 알겠습니까? 장흥이 더 공기가 좋으니까 청와대는 버스만 몇만 대가 돌아다녀. 그래 안 그래? 그 가운데 있으니까 그 공기 나쁜 거 마신 사람이 국정이 제대로 보일까? 안 보이는 거예요. 배가 침몰했다고 그러면 몇 시간씩 걸려. 그래 안 그래? 속도가 좀 느리다 이 말이야. 알겠습니까? 그래서 모든 불행은 시작부터 암시가 돼 있다 안 돼 있다? 다 돼 있어요. 삼성의 마크에도 불행이 암시가 되어 있는 거야. 대우 마크에도 불행이 암시되어 있는 거야. 쌍용 마크에도 불행이 암시네. 여러분들이 그걸 알려면 나한테 와서 강의를 듣는 기업인들이 와야 될 거 아니야? 맞습니까?
그러니까 대한민국 정치인들 한 사람도 송구 영신에서 놔둬야 될 사람이 있어 없어요? 없습니다. 한 명만 있어도 사과가 썩어버려. 같은 개끼리 어울려가지고 썩어버려. 맞아 맞아. 싹 도려내야 돼. 그러니까 국가지도자 정신교육 때 300명이 따들어가야 되는 거야.